네, 오늘 장 간판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빈 FA 팀장, 모스트 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여빈 팀장님이 오늘 장 간판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 오늘 SOIL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과 이제 정유 섹터 관련된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한 6,2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때 이제 흑전으로 기록을 했죠. 이에 따라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석유 수요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좀 시작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 순으로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백신의 어떤 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제는 하반기에는 이제 운송용 이제 석유 관련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제 마진에 좀 효과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뭐 2조 정도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지금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뭐 배당 매력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무거웠던 종목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정유 섹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탑픽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좀 하반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유주 유가와 어쨌든 크게 연동이 되고 있는데 유가도 지금 고점 부근이잖아요. 유가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정유주들의 하반기 전망은 좀 괜찮을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 좀 네. 쉬어가는 좀 어떤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돼서 이제 리오프닝이죠. 이제 경제재개가 되게 된다면 관련된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주가 같은 경우 실적으로 좀 회귀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 중에서 분명히 이제 SOIL이 좀 시세가 나오면 이제 다음 차례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종목 내 섹터 내에서도 좀 순환매는 돌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좀 우상향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좀 천천히 좀 오래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유주들의 순환매 그리고 우상향 추세 천천히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청원 차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NX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 종가는 대략 25% 정도에서 상승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인테리어와 관련된 즉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덕분에 건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때는 이슈에 따라서 상승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덕분에 NX라고 하는 기업은 1분기 기준으로 순이익이 특히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물론 그 폭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X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 상승이 오늘 크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정치 테마주로서 약간은 엮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후 재건축을 활성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NX라고 하는 종목이 하나의 정책 수혜주로서 이 종목은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240일 기준 무난하게 신고가를 경신을 하였고 지금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크게 양봉이 나왔어요. 약간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조정 뒤에는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NX를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렵다 하더라도 네. 주가가 대략 3,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후 석 달 혹은 6개월 이상은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NX도 인테리어 관련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 관련 실적 개선 그리고 또 정치 쪽으로 좀 두 가지 모멘텀 엮이면서 조정 시 매수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NX가 현재 24%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다른 가구나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라이온 캠텍이 현재 11% 이상 오르면서 11,65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히림 같은 경우에도 13% 이상 강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